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바로 나와서 노래하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일정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? 3월 말에 그 이사회가 열립니다. 여기에서 그 포럼을 연기 또는 취소를 할 건지 집중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취소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? 취소 부분은 그 저희를 그 9월 중에 연기를 하게 되면 그 지금 ICC 컨벤션 센터에 비상에 확보한 그 포럼 기간 동안의 그 장소, 그걸 9월 초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장소까지는 장소하고 그 이용 가능한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이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3월 말쯤에 그 이 부분에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취소가 되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죠?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써 기투자된 예산이 한 네. 4억이 지금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. 아, 이 부분은요? 예, 예. 그 취소 시에 예약 조건에 취소가 되게 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명시를 해놨습니다. 지금 그 PCO 업무 계약이라든가 그 행사장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억 2,3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을 지금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해놨습니다. 알다시피 지금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확진자가 좀 늘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제주 포럼이 진행되어야 함에 이게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.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거지만 참고로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조지 윌리엄스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참가를 공식 취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포럼을 참여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.